영아 씨. 죄송합니다. 누굴 그렇게 찾아? 영화가 아니라서 실망했어? 여긴 어쩐 일이세요? 혹시 이제 30분 됐네. 막 가려던 참이었는데 온 김에 술 한잔 해야지. 아니요, 중국 출장 때문에 일찍 자야 해서요. 그만 가보겠습니다. 비겁하게 도망치겠다는 거야? 모아를 지키고 싶으면 여기서 지켜. 비겁하게 중국으로 도망치지 말고. 네, 저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. 모르셨어요? 그럼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. 그깟 문자 한 통으로 흔들린 주제에 모아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야? 오해 마시죠. 고객관리 차원에서 왔습니다. 그럼 모아도 여기 온 거 알겠네. 네가 여기 온 순간 니들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야. 가서 영화 달라고 해.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. 아니요, 저 모아 절대 못 버립니다. 작은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어요? 난 아들도 버렸어. 네 잘난 엄마가 그 얘기는 안 했나 보네. 잘 들어. 네가 앉은 그 자리에 내 아들 목숨값이야. 난 자식까지 죽이고 회사를 살렸어. 이젠 네 차례야. 너도 얻은 게 있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. 안 그러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잖아. 너나 나나 사랑 따윈 필요 없잖아. 중국에 가고 싶은가? 대신 돌아오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네 자리는 없을 테니까. 난 아들도 버렸어. 이젠 네 차례야. 너도 얻은 게 있으면 버릴 줄도 알아야지. 너나 나나 사랑 따윈 필요 없잖아. 차기 회장은 너야. 내 아들 신동훈.